안녕하세요. 다래곤 순이 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새소리 들리시죠? 반갑습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봄 농사가 시작되었어요. 봄 농사. 지금 거름 내려왔어요. 거름. 겨울에 가스 빠지라고 이렇게 날라놓았던 거름, 오늘은 이제 밭에 뿌리는 작업 일부 지금 뿌리고 있는데 아직 쭉 더 뿌려야 해요. 앞으로 쭉 한 3분의 1 안 뿌려진 것 같아요. 아, 마늘밭 포함하면은 3분의 1 뿌렸어요. 이제는 햇살도 완연하게 퍼지고 그래서 땡땡이 치면서 자연에서 새소리 들으면서 지금 살랑살랑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아, 겨우내 이렇게 농장 나오고 싶어서 얼마나 몸이 근질근질 했는지 몰라요. 겨울 동안 잘 쉬었어요. 건강하게 살도 좀 뽀덩뽀덩 찌면서 이제는 2022년 이제 봄 농사 이제 시작으로 올 1년도 열심히 뛰어볼 건데요. 아... 나름 이제 4계절 동안 또 열심히 달려봐야죠. 4계절 동안. 네. 날씨가 상당히 포근해요. 한낮에는 상당히 포근한데 지금 저기 앞에 보이는 저희 여기 농장 앞에 보이는 계곡에는 얼음이 아직 안 녹았답니다. 네, 얼음이 아직 안 녹았어요. 산에서 오는 얼음이. 네, 밑에서 물 흐르는 소리는 들리고 위에는 아직 겨울처럼 보이는데 날씨는 지금 상당히 따사롭고 포근해요. 바람도 없고 새소리는 정겹고 지금부터는 열심히 밑거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당따당. 어디 갔지? 일단은 장갑부터 찾아야 될 것 같아요. 자, 잠시. 자, 지금부터 거름 날라놓고 오겠습니다. 잠시. 뿅. 사라집니다. 사라집니다.
잠시 쉬었다가 힘들어요. 힘듭니다.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. 네. 계속 이어서 걸음 작업을 하겠습니다.
와, 드디어, 다리골농장, 태비걸음, 50% 뿌렸습니다, 50%. 마늘밭을 포함해서, 네, 오미오미! 땀이 막 쭉, 줄줄 흘러요, 진짜. 와, 너무 더워요. 자, 네. 농장 50% 뿌리고 나머지는 네 비 그치고 나서 하는 걸로. 내일 봄비가 온대요. 봄비 소식이 잡혀 있어서 오늘 무리하면 큰일 날 것 같아. 너무 피곤하면, 너무 힘들게 일을 하면 피곤해서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은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순이야, 수고했어. 자, 퇴근하겠습니다.